하반기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회독. 이제 회독이 제일 큰 문제가 될 텐데, 회독은 우선은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저희 심화반 수업이 마무리가 될 거고요. 그리고 회독을 이제 시작해야 될 시점이 그때쯤이 될 텐데, 썸노트가 있다 없다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요. 말씀드렸던 대로 회독을 할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구성이 되었느냐가 문제겠죠.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놓고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,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빨리, 조금 더 빨리 이렇게 하면서 이제 11월까지 가게 될 거예요. 회독을 하는 중간에 자료가 조금씩 더 추가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고 어차피 그렇게 될 거고. 근데 그 자료를 너무 예쁘게 완벽하게 만들겠다는 것 때문에 회독을 시작하는 시점이 늦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다시는 못볼 것처럼 진도가 느려지지도 않았으면 좋겠고, 틀림없이 우리 머리는 한계가 있어서 천천히 한번 보는 것보다 두 번, 세 번, 네번 보는 게 낫고, 어차피 한계가 있어서 두 번, 세 번, 네번 보아도 내 손아귀에 다 붙잡혀 있지 않고 다 도망가요, 어느 정도는.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강박적으로 내가 외웠나 못 외웠나, 나는 왜 이렇게 못 외우지, 이런 그 비관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, 아, 좀 다음에 봐도 되지 뭐 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계속 돌려서 돌려서 또 보고 또 보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지금까지는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. 그리고 제가 가끔 저도 그걸 깨기가 되게 싫기는 한데, 그래도 뭐 보강이 어쩔 수 없이 생기고 하는데, 그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의 어떤 일주일의 루틴을 깼을 수도 있을 텐데, 7월부터 또 하반기에는 그 선생님들의 루틴이 좀 강화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언제 교육학, 언제 전공, 언제 실기. 저는 뭐 아침에는 청음을 한 두세 개라도 들어보는 연습, 뭐 이런 거를 해서 그게 얼마나 나한테 크게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기보다는, 그걸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게 나한테 주는 만족감?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. 회독하시고 루틴을 조금 강화시키고, 나는 항상 이렇게 살던 사람이다 라는 느낌?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. 저희 합격하셨던 선생님이 저한테 예전에 해준 이야기는, 당신은 교육학 시험을 보는 그 시간에 교육학을 공부를 했고, 전공 1교시 보는 시간에 전공을 공부하고, 또한 40분 쉬고, 이런 식으로 한 10월부터 그렇게 살았다. 그래서 항상 아침에는 교육학을 뭔가 좀 써보는 연습을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, 그게 되게 도움이 됐었다고. 저희 시험 시간이 되게 이르잖아요. 근데 밤새워 공부를 하고 아침에 자는 것보다 시험 스케줄하고 똑같이 한번 살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게 저는 그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런 루틴들을 만들어 나가고 좀 수험생의 삶으로, 자신을 맞춰 나가는 게 하반기에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